먼저 간단하게 학습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레퍼런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해서 쭉 연결이 105번까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과정에서는 총 200개의 레슨이 준비를 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은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영상들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어린이들이 진행을 해요.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 짤막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선택받은. 영상마다 이렇게 먼저 광고들이 있는데, 이 광고는 뭐 스킵을 하시든지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going to be showing you guys a way to program gravity in Scratch. So let's hop right, which is half of it. You can tell that the gravity is a lot more. 자, 이런 식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영어 에피소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어 레슨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따라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한국어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진행 방식 설명 나와 있죠? 먼저 영어 에피소드를 시청을 하고 10분 내외입니다. 짧은 것은 2, 3분이고 긴 것은 2, 30분인데 평균적으로 10분 정도예요. 그래서 영어로 진행한 것만 내용만 보고 학습자들이 따라 해보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한 1시간 내외 걸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그것도 이제 영어 단어 설명과 더불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0개가 있으면 200개의 퀴즈가 있어요. 각 레슨별로 퀴즈들이 2개 내지 3개 문항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고, 그리고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는 대략 한 20회마다 해서 총 10회 정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퀴즈어랑은 좀 달라요. 퀴즈는 간단간단한 문항 몇 개가 있고, 테스트는 제법 두세 시간에 걸쳐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회마다 한 번씩 해서 총 200회니까 테스트가 10회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성적들은 각 학습자마다 다 자기 성적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50년 뒤에도 자기가 유치원 다닐 때 어떤 테스트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그 기록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문제를 맞췄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도 기록을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의 분포도 파악을 할 수가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테스트 1회 점수가 75점인데 평균적으로 테스트 1회 테스트를 통과한 학습자들이 몇 살이고 평균 몇 살, 5살인지 6살인지 7살인지 몇 살이고 그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하는 그러한 통계학적 정보를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5세부터 7세 정도가 학습 연령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90만 명 전후가 되겠죠. 90만 명 전후의 학습자들 중에서 내가 지금 진도가 각자 학습자 각각이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1번을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몇 명이고 그 학습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고 그런 것들을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학습 목표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공부합니다. 코딩의 주요한 개념들을 다 익힐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어 듣기 읽기 쓰기인데, 그리고 시각적이고 동적인 산수, 그냥 산수가 아니라 시각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수학 산수의 개념들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학습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200개 레슨이고 레슨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각각의 레슨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두세 개 정도 활동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에피소드는 대략 지금 제가 녹화하는 거예요. 제가 녹화하는 에피소드는 3, 4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각 에피소드 분량은 10분 정도. 진행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통계 정보를 우리 제공하게 될 것이고 테스트가 있고 근데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 지금 이 수업을 받기 전에 먼저 학습자들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에 대한 개념과 영어 ABC와 한국 가나다라 정도는 읽고 쓰고 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게 바람직합니다. 학습 준비는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MIT 대학입니다. MIT 대학에서 로그인해서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와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고 계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자 코딩한 것을 각자의 계정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 저장된 것은 영구 보존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우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100년 뒤에도 보존이 될 겁니다. MIT 대학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닭기로 보존이 될 겁니다. MIT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링 해보시면 MIT 대학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크래치라고 하는 것은 MIT 대학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MIT 대학의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MIT 대학의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MIT 대학의 미디어 랩에 검색을 하시면 예전에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관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OLPC는 원 랩탑 퍼 차일드, 약자예요. 그래서 어린이 한 명당 하나의 노트북을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100달러 노트북이라고 예전에 알려져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100달러짜리 지금은 아주 저렴한 노트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2006년도예요. 2006년도에만 하더라도 요런 게 드물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트북이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대략 2-300만 원씩 다 할 때입니다. 그때 100달러 수준으로 노트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다 보급을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곳이 MIT 미디어 랩이고, 이 미디어 랩에서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개도 좀 해야 되겠죠. 저희는 팀 주피터라고 하고, 팀 주피터는 한국인 개발자 한 5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개발자 모임입니다. 50명. 그리고 그 모태, 그 뿌리가 OLPC 프로젝트 여기에 참여했던 한국인 개발자들입니다. OLPC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인 개발자들. 이 모태가 돼요. 이게 모태가 되어서 그런 이 좀 더 확장되어서 현재는 50명 전후까지 확장된 팀 주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 지금 코딩하는 강의를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디스코드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토론과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종의 채팅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어린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빠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4살, 5살, 6살 된 자녀가 질문할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의 보조를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를 앞으로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들이 여기에 다 200개 에피소드 레슨 각각에 우리가 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트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의 계정에다가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또 주석도 추가하고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공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공책이 앞으로 그러니까 구글 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사용방법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도 구글 시트 사용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방법 구글 닥스죠. 구글 닥스 닥스 뭐 시트도 있고 프리젠테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리젠테이션 있고 드로잉 있고 시트 있고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기능하고 있는 요 네 가지가 주요한 도구입니다. 요것들을 사용하는 간단한 사용방법들도 먼저 학습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어린이들이 익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캠퍼스요. 우리가 구성 준비해둔 캠퍼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아이디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 등록하셔야지 퀴즈와 테스트를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퀴즈 and 테스트를 치를 수가 있고, 퀴즈와 테스트를 치렀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들과 여러분들의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공유될 그 통계적 통계적인 스틱스 통계 결과입니다. 통계적 결과들을 다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프라든가 등등으로 표시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얼마큼 어디 몇 단계를 공부를 하고 있고 전체
레퍼런스에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75번을 공부하고 있고 75번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어떠하고 혹은 테스트를 내가 5번 테스트를 치렀고 5번 테스트의 평균이 어떠했고 5번 테스트를 마친 어린이들이 몇 명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통계학적 정보를 다 복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게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브라우저가 크롬이에요. 크롬을 쓰시거나 아니면 파이어폭스를 쓰시거나 혹은 엣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쓰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현재서는 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맥을 쓰시거나 리눅스가 코딩하는 데는 윈도우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윈도우를 쓴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리눅스나 맥 둘 중에 하나를 갖는 게 좋아요. 제일 바람직한 게 크롬북이에요. 크롬북이 바로 리눅스 기반입니다. 노트북이 지금 있으면은 그 노트북을 쓰시면 되고 없다고 하면은 크롬북을 하나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30만 원 정도. 삼성. 이게 아마존이 좀 더 쌀 겁니다. 한국 국내보다 아마존으로 S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고사양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30만원짜리 노트북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아니면은 현재 아수스나 혹은 뭐 레노버라든가 이런 데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수스 혹은 레노버 있고 등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삼성도 물론 있죠. 삼성 LG도 있고. 그리고 자, 이 밑에 설명 내용은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한 가지 부과할 것은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구글 트랜스레이트, 이게 구글 트랜스레이트입니다. 이게 구글 트랜스레이트. We are studying scratch coding right now 돼 있잖아요. 근데 studying 스펠링이 틀렸어요. 틀린 것은 이렇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법 체킹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발음을 들어보려면 We are studying scratch coding right now. 그렇죠? 이렇게 바로 발음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하나의 단어만 보려면 단어에 대한 내용도 오른쪽에 보면 스크래치가 어떤 의미인지 한글로도 다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단어만 발음을 들어보고 싶으면 Scratch Scratch 바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영어를 공부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공짜잖아요. 무료니까 반드시 활용해야 되겠죠. 자, 구글 트랜스레이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간간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과정 먼저 영어 단어와 문장 각 레슨마다 새로운 단어들과 문장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통해서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단계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통계학적으로 내 성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시트를 여러분들이 전체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글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공개해둔 이 시트 있잖아요. 이걸 복사를 여러분 계정으로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따라서 여러분 노트 공책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학습량은 주 1회에서 5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레슨 하나씩 총 200개니까 어쨌거나 5살, 6살, 7살, 3년 동안에 천천히 다 마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몇 가지예요. 빠르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학습 속도가 느리다고 자녀들의 속도 느리다고 재촉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돼요. 학습은. 코딩은 강요해서 재촉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자기가 천천히 즐기면서 아이들이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속도, 자기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개개인 90만 명이 학습한다면은 90만 명이 제각기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다만 다른 사람, 다른 어린이에 비해서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서 내가 빠른지 느린지 성적이 어떤지는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지. 그걸 기초로 해서 재촉하거나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레슨을 이해한 다음에 다음 레슨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200개를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유치원 과정에서. 이게 난이도별로 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앞에 와 있고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200번쯤 갔을 때는 여기 좀 왔을 때는 상당히 유치원 과정이라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게임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을 대략 한 100개 정도 게임을 유치원 과정에서 개발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고 100개 전후의 게임을 개발. 전후의 게임을 코딩해 보는 거예요. 코딩하고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근데 유치원 과정이 끝이 아니라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등 1년차 과정도 있어요. 요거 초등 1년차 과정에서는 201번부터 시작을 해요. 201번부터 해서 또 마찬가지 400번까지 돼 있는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죠. 현재 초등 1년차는 어쩌다 보니까 약 500개 정도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300개 정도죠. 300개 에피소드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추려서 200개 정도를 남겨 놓을 겁니다. 요거는 유치원 과정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는 초등 또 2년차도 있죠. 2년차는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400번부터 해서 600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들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유치원 과정에서는 좀 기초적인 내용들, 그죠? 코딩과 영어, 산수 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초등 1, 2년 차에서는 기초적인 수학, 물리, 과학, 생물에 대한 개념들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는 물리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간간히 또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